ここに来ると来た感じがするんですよ。あ、韓国来た。あー、しんどい。서울의한포장마차를돌아다니며순대볶음의막걸리를진하게즐기는한남자이남자의정체는일본의40년차중견배우사카가미신오부입니다일본내다양한버라이어티프로그램에출연하며예능인으로큰활약을펼치고있는사카가미그는일본의한여행예능프로그램에서자신이가장좋아하는나라로한국을꼽아큰화제를모았었는데요일본방송에서대놓고한국을가장좋아한다고말한것도놀랍지만그가한국을좋아하는진짜이유가한국인들의눈빛이라고말해해외네티즌들의뜨거운공감을사고있다고합니다사카가미는한달에한번씩한국을찾을만큼한국에대한애정이남다르다고하는데요맛있는한국음식과술그리고한국문화를즐기는것만큼그에게힐링이되는것은없다며한국을자신의제2의고향이라고소개했습니다그는방송에서도관광객들은잘알수없는한국의현지인맛집을줄줄이꿰고있다며진행자에게자신만만한표정을지었는데요사마사키가한국을수십번째찾고끊임없이만취하는이유도다름아닌안주였습니다명동에서시작된사카가미의서울여행은시작부터예사롭지않았는데요그는명동은30번도넘게와봐서아주잘한다며도착하자마자앞장서서어딘가로거침없이향했습니다그가제작진을이끌고들어간곳은아주작은골목끝에위치한제주식고등어조림전문점이었는데요うわー、飲み。ああ。うまい。これがすごい。いただきます。美味しいっすよ、これ。これ。ないな、日本には。사카가미는자리에앉자마자한국에왔으면한국의세례를받아야한다며막걸리부터한잔들이켰는데요그의한국식세례방법은다름아닌맛있는음식과함께술을마시며취하는것이었습니다평범한한국인중년남성과도다를것이없는모습이었는데요이어등장한고등어조림을먹어보고는진실의미간을찌푸리며연신맛있다바로이맛이다라며감탄했습니다신선한제주산고등어와칼칼한국물에그에맞는막걸리까지곁들일줄아는한국이기에한국을찾은여행객이라면누구나그맛을잊지못할것같은데요그는10분만에막걸리한사발을다비우고는한국식1차2차3차문화를정확히알고있다는듯곧장2차로향했습니다한국에왔으면꼭먹어줘야하는음식이있다며들뜬모습으로한가게에들어가는사카가미질러이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ここはねはいこれもいけてますよあOh, 그는막걸리로는부족했는지부대찌개와함께소주를시켜맘껏들이켰습니다햄을다건져먹은후에는라면으로마무리하며한국식그대로부대찌개를즐기는모습이었습니다또술을얼음과함께먹는일본과다르게한국에서는소주를샷으로먹어야한다며제작진들에게제대로소주즐기는법을가르쳐주기도했습니다막걸리와소주에취한그는마신다면취하는게좋아라며대한민국의많은애주가들이폭죽을터뜨릴멘트까지날리며영락없는한국인의모습을뽐냈그는실제로도서울에도착하면먹고마시는게일상이라며방송이라연출된모습이아니라고말했는데요사카가미는뜨거운국물에소주를곁들이는한국의술문화가마음에무척든다면서연신국물을떠먹었습니다그의음주탐방은당연히여기서그치지않았는데요사카가미는지하철막차를타고한국식주점의활용점정이라고도할수있는포장마차까지완주했습니다ここに来ると来た感じがするんですよあ、韓国来た。あー、しんどい。やっぱなんかそういう匂いがソウルにはまだ全然あるんで、はしゃいじゃいますね。いいですね。にとったら懐かしかったり。그는포장마차에왔을때비로소아한국에왔구나싶다며한국인보다도더한국인다운취향을뽐냈습니다비닐천막안에사람들과옹기종기모여왁자지껄하게술을마시며얼큰하게취한모습이동네주민이라고해도믿을것같았습니다한두번포장마차에서술을마셔본솜씨가아닌게한눈에봐도느껴졌는데요포장마차에서만느낄수있는정겨움과모르는사람들과도다함께즐겁게취하는한국인들만의가족같은분위기가사카가미에게특히매력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의 한국인스러운 행보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 11시 호텔을 나서자마자 익숙한 발걸음으로 그가 도착한 곳은 쭈꾸미 볶음 전문점이었는데요. 사카가미는 매콤한 쭈꾸미 콩나물 볶음에 또 잊지 않고 해장술까지 곁들였습니다. 여기에 K 후식 볶음밥까지 풀코스로 즐기는 모습까지 일본인이라고 설명해주지 않으면 누가 봐도 시내에서 낮술을 한잔 걸치는 한국인의 모습이었는데요. 그가 한국에서 큰 매력을 느낀 것은 단지 술과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한국을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의 눈빛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카가미는 들뜬 모습으로 제작진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향했는데요. 바로 소극장이 즐비한 연극의 중심 해화였습니다. 1個だけ こっち役者さん パワーあると思います 僕らがちょっと忘れてる目してる人多いですよ僕らもね一生懸命ですけど人の一生懸命ってちょっと 한국 배우들의 진정성이 돋보이는 뛰어난 연기와 열정이 사카가미를 사로잡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는 처음에는 큰 기대감 없이 방문했었는데 한번 연극을 보고 나서는 서울에 올 때마다 이곳을 방문한다고 말했는데요. 보러 올 때마다 만족감이 더해졌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든 연기를 하든 뭐든지 끝장을 보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에게 삶의 자극제인 동시에 활력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뭘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뭔가 특별한 차이를 보여주는 한국이 사카가미는 물론 세계인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유쾌한 문화와 열정 넘치는 면모가 앞으로도 더 많이 조명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